네,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콘서트 연습이 있어서 지금 연습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간단한 촬영이 있어서 샵을 먼저 들려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갈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오늘은 제가 저의 하루, 니엘의 하루, 모든 하루를 다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뭐예요? 뭐야, 형 얼굴 왜 그래? 미쳤어. 왜? 넘어졌어? 넘어졌어. 누가 때렸어? 딱 말하면 내가 혼내줄게. 찬이 형. 찬이 형한테 맞았어. 아, 얼굴. 이기 씨, 제 브이로그 출연 두 번째인데. 저요? 네, 저 더 시켜주세요. 나 더 찍어줘. 이번에 나 주인공이죠. 알겠어. 너로 이번에 주인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색감이 진짜 이쁘거든. 리키 로그입니다. 아, 제가 브이로그죠. 리키의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형 미안, 내 손가락 나왔어. 괜찮아. 이 팬분들께서 저희 팔찌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네. 리키 씨 받으셨나요, 팔찌? 여기 있어요. 좋습니다. 제가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지 모르겠지만, 오 뭐야? 다 똑같은 거야? 난 십자가야. 나도 십자가. 오 이쁘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어 맞아.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줘요? 이거 기다려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좀 봐서. 도와줘, 도와줘, 창현아 해줘. 아 정말? 아니 이걸 왜 못해요? 못해. 네? 너도 못했잖아.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어 나이스. 자 언박싱 잘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예 AR로 깔려 있단 말이야. 포르스 뭐 지금 그래 다 빼. 깔려 있는 거 이제. 그 아? 아니 내 파트 콘서트 큐시트를 정리하고 있는 저희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냐? 네. 바로 콘서트 곡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싸움이 난 것 같은데. 네. 원래 저희는 항상 싸움이 나요. 네.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맞네. 아니 그럼 설득을 기대로 해. 노래하는 걸로 그냥. 그렇지. 아니, 지금은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지 말자. 아. 그러다가 지금 누가 이기는지 아직 몰라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종현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종현이가 실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졌나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형 연달아서는 솔직히 나도 좀 힘들어. 알지. 아 이거 뜨자. 연달아서 할 거면은 연을 날려볼까? 아니 근데 아를 할 거면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하자. 형 나도 내가 파서 들어보라고. 연달아 할 거면 연 날릴까? 바지 안 입은 거 같아. 형 바지 안 입은 거 같다고. 잘한다 잘한다. 이거 다 내보내도 돼? 형 유니즈 없냐? 없어 없어. 아 띠리리리 빠우 이동했어. 근데 내가 빠우 이동했을 때 왼쪽이거든. 일단 트럼프 기억 안 나 일단. 너랑 나 이거 아니야? 미승욱 있고 나 가운데.
하자. 왜? 너부터 시작할지 내 네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네가 정해. 희기 씨. 네? 어때 연습? 아 지금 굉장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아 왜요? 네? 지금 안무를 지금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니엘 씨 네. 안무를 왜 이렇게 안 해요? 화내지 마세요. 아니 맞춰야지. 화내지 마세요. 워라스모크는 이렇게밖에 없는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네. 아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화내지 마세요. 네. 릴렉스 해주세요. 네. 네. 그렇죠. 아, 저는 저 연습이 끝나고 손이 너무 떨린다. 연습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이제 화장을 좀 지워야 돼서 화장을 지우려고요. 재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재료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언박싱이 아니지. 아이스팩 파! 파고요. 고기 미쳤어요. 아 이거 불 좀 켜야 되겠다. 통 마늘. 아 진간장. 진간장. 자 일단은 고기를 먼저 구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육고기를 안 사고 삼겹살 고기를 샀는데 집게가 어딨냐. 우리 집 집게가 없구나. 참. 아. 대체 뭐로 제육볶음 만든다는 거야? 제육볶음 어떻게 하는지 아냐? 아니 근데 뭐로 대체? 고추장도 없잖아. 고추장이 있어야 돼? 고추장이 아니 있어야 일단 돼. 만들지 말아봐. 일단 고기는 어쨌든 구워야 되잖아. 아 이거 아 열 올린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필요 없다니까. 고추장이 묽은 장바닥밖에 없어. 형 근데 원래 고기가 이 색깔인가? 재료 이거예요. 제육볶음. 재료는 설마 이 테이프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쿠야티. 깜짝 놀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과연 제육볶음 양념장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양념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마늘은요, 여덟 쪽만 할 거예요. 신삼예리 칼슘치는. 이거는 기본 아니야? 형 보통 이렇게 슬라이스해. 이렇게 슬라이스. 더 하자. 모르겠습니다. 가로 세로야. 일단 세로로 하나 해보고 가로로도 하나 해보자. 셰프님 마음대로.
가로는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저기요, 저보다 얇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 저는 약간 씹히는 마늘을 좀 좋아해서. 네. 과연 제육볶음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자, 이때 마늘을 바로 투하합니다. 마늘을 크다이. 여기서 마늘과 같이 함께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기 찍어줄게. 고마워. 하얀 설탕 타놓고 설탕 느낌 있게 설탕 느낌 있게? 설탕 1.5스푼인데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진간장. 야 야 빨리 형 진간장 빨리 도와줘. 아. 여기만 뗐어. 사먹고 간장. 형 손 조심해라. 어. 지금 뚫고 계십니다. 누가 합자가 아니야? 형 진간장 빨리 필요해 이거. 고기 타 고기 타. 들어갔다 들어갔다. 진간장. 아, 제육볶음 어렵지 않네. 끝. 쿠야 씨, 기대가 되시나요? 먹어야 되는 거죠. 먹어야죠. 자, 쿠야 씨, 예, 기대가 되시죠? 기대는 됩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네, 그. 이 감정은 기대로 표현이 된다면 네. 기대는 됩니다. 맛이 거... 궁금한 기대. 맛있을 것 같다 그 기대가 아니라 어떤 맛이 날까. 저의 완성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형 생긴 건 진짜 맛있게 생겼어. 생긴 건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너무 내가 그 브이로그들 보면 플레이팅 예쁘게 하잖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아니 프라이팬 아니 뭐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현실 현실. 안 그래? 오 뜨끈뜨끈해. 햇반 인서트. 아 뜨거. 씨.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형이 그냥 평가해. 제가 뵙겠습니다. 맛이 이상해? 어때요? 내가 아는 제육 맛은 아니야. 확실히 나도 그래. 근데 나쁘지 않지? 너는 그 생각보다 간이 안 세. 싱거워 나는 좀 솔직히. 생각한 거보다는 맛있어. 먹을 만해.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게 맛없는 생각했냐 둘 다? 맛없는 생각했지 그럼. 아, 생각한 거보다는 괜찮아. 근데 제육볶음은 아닌 거 같아. 아니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탄만 난다. 좀 많이 익혔어.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지? 자, 끝. 이건 뭔데? 네, 또 저는 또 찍는 날짜로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또 화요일 날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업로드를. 그래서 지금 영상을 미리 예약을 해놓고. 게임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영상을 보자 보자 여기서부터 나오네. 됐다.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어. 고객님보단 잘해. 헐. 뭐? 그게 말이 되나? 너는 너무 느리게 하는데? 그러면은 못해 게임. 아, 겐지 페일인데. 나이스. 가자. 이장.